요즘 여러분들 고기 맛있게 굽는 방법에 대한 영상들이 제가 갑자기 오늘 시작하자마자 고기 굽는 이야기부터 여러분들께 드렸던 이유는 바로 우리 몸에서도 이런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좋냐? 나쁘냐? 라고 이야기해보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여러분들 고기 구울 때 고기 맛있게 굽는 방법 알고 계시죠? 고온에 고기를 구우면서 상당히 빠르게 익히는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 고기의 독특한 그 풍미, 그다음에 향 이런 것들이 느껴지잖아요. 분명히 고기에서는 분명히 그런 단백질로만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맛들이 뭔가 미묘한 그런 단맛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마이야르 반응 때문입니다.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백질에 우리가 당이 붙어서 어느 온도에 계속 같이 이게 있다 보면 어떤 특정한 반응을 보이는 게 바로 이 마이야르 반응입니다. 자, 이 마이야르 반응 결과물, 최종으로 생기는 산물을 바로 최종 당화산물. 이 물질은 바로 결과적으로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물질입니다. 바로 이게 당화현상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마이야르 반응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마이야르 반응은요, 1912년 프랑스 의사인 루이 까미우 마이야르에서 처음 발견됐고요. 사실 대중에게는 마이야르 반응은 요리할 때 쓰는 여러 가지 풍미를 느끼는 그런 반응으로 보통 인지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몸에도 이 반응들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몸에 이러한 반응들이 생겼을 때 그러면 좋냐? 나쁘냐? 라고 이야기해보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쁘다 입니다. 최종 당화산화물 같은 경우는요, 사실 뭐가 문제냐면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침착이 되면 가역적인 반응이 아니라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비가역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몸은요 36.5도에서 37도 정도의 어느 정도의 열을 가지고 있어요. 자, 거기에 우리 몸에는 상당히 많은 단백질들이 있고, 자, 이 당은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하게 되면 필요한 곳에 다 쓰여지면 상관이 없지만 남아있는 당이 분명히 남게 되고, 이러한 당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방으로도 바뀌게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러한 당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과적으로 이런 반응이 일어날 기회가 높아지게 됩니다. 자,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야르 반응은 고온에서 훨씬 더 높게 생성이 돼요. 빵을 구울 때 빵 표면이 어때요? 약간 그슬러져 있는, 브라우닝 되어져 있는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마치 탄 건 아니지만 뭔가 노릇노릇하게 잘 이렇게 있는 그 현상이 바로 마이야르 반응의 결과물이고, 이거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다시 밀가루로 돌아가지는 못하죠. 한번 갔으면 되돌아올 수 없는 비가역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반응이 우리 몸에 생겼으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는 거죠. 자, 우리 피부에는요 상당히 많은 단백질들이 있어요. 피부의 구성성분 중에 가장 우리가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콜라겐이죠. 자, 진피에는 콜라겐과 엘라스틴과 같은 이런 성분들이 있고, 얘들은 전부 다 단백질이거든요. 자, 이 단백질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에서 당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들러붙게 되고, 그 당이 많이 들러붙어 있는 상태가 우리는 체온이 있으니까 이 기관들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 될수록 점점 이것들이 변성이 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종 당화 산물로 바뀌게 되면 본연의 성격들을 잃게 됩니다. 자, 그런 게 우리 몸에서 상당히 많이 반응을 하게 되었는데, 단순하게 피부에만 제가 예시를 들었을 뿐이지 우리 몸에 있는 여러 장기에도 전부 다 이런 최종 당화산물의 축적이 많게 되면 결과적으로 몸에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환들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자, 당뇨를 한번 예를 들게요. 우리가 흔히 당뇨라고 생각나는 게 혈당이 조절이 잘 안 되는 질환, 이렇게 보통 알고들 있죠. 음식을 먹고 난 뒤에 우리가 소장에서 다 분해가 되고 다시 흡수가 돼서 혈관 안에 당의 농도가 생기게 되죠. 혈당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높아지게 됩니다. 자, 혈당이 높아지면 우리 몸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 인슐린이라는 게 분비가 됩니다. 자, 이 인슐린은요, 이렇게 높은 혈당, 혈관에 있는 당을 세포 안으로 끌어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세포가 상당히 이 당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여러 가지 대사작용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인슐린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혈중에는 당이 많지만 이게 세포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환경이 생기는, 마치 그림의 떡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세포가 잘 에너지를 사용할 수가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너무 익녀 남아있는 당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방으로 저장되면서 이런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 비만이 많이 생기는 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 이러한 경우, 당뇨가 있는 경우를 왜 제가 말씀드렸냐면 분명히 우리가 인슐린이 들어와서 반응을 잘 해서 이런 혈중에 있는 것들이 세포 내로 잘 들어오면 이미 다 쓰고 없죠. 그리고 어느 정도 용량 일정하게 혈당이라고 하는 게 유지가 되지만, 자, 당뇨 환자분들은 인슐린이 분비가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인슐린에 잘 반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당은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에 들러붙게 되고 들러붙는 현상들이 내 몸에 있는 체온과 계속해서 반응을 하면서 최종 당화 산물의 형성의 빈도가 훨씬 높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당뇨 환자분들이 결과적으로 다양한 합병증들이 많고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게 이러한 모든 복합적인 요인이 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그렇게 장비를 하나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진료할 때도 좀 쓰고 상당히 많은 분들한테 이것들을 좀 확인하려고 많이 쓰는데, 바로 이게 이 최종 당화 산물인 AGE 리덕이라고 해요. 여기 보면 구멍이 있죠. 이 구멍에다가 이렇게 팔을 대고 난 뒤에 피부에서 나오는 형광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이 최종 당화 산물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단백질이 있고 그 중에 일부는 형광무색을 반사를 시켜요. 그 형광물질을 딱 인지를 해서, 아, 우리 몸에는 얼마 정도의 지금 최종 당화 산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기계입니다. 자, 이 그래프상에서 보면 중간에 이렇게 선이 있는 거는 일단 평균값이고요. 그 평균값의 오차 범위를 조금 더 설정을 해두고, 자, 이게 붉은색까지 올라가면 상당히 최종 당화 산물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낮은 거, 녹색은 최종 당화 산물이 낮습니다. 좋다는 거죠. 상당히 적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최종 당화 산물을 실질적으로 보면 저는 거의 뭐 정상 범위 내에 포함은 되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더 줄일 필요는 있겠죠. 자, 그래서 음식을 먹는 습관과 이런 것들을 조금 교정이 필요한 것을 이렇게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되게 높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당히 높게 나오시는 분들은 뭐 3점대까지 빨갛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이런 식습관 교정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내가 어떤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실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한 번씩 측정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 방법이긴 합니다. 당지수, 글라이세믹 인덱스라고 하는 수치인데요. 음식을 먹고 난 뒤에 인슐린이 높아지는 지수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지수가 높은 음식은 인슐린의 분비가 상당히 많고, 자, 인슐린의 분비가 많다는 이야기는 한 번에 들어오는 당의 양이 상당히 내 몸에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적당하게 필요한 양까지만 쓰고 남아있는 것들이 어떻게 되죠? 전부 다 저장이 되는 상태가 되죠. 당지수가 높은 음식보다 당지수가 낮은 음식이 훨씬 더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인터넷 쳐보면요, 당지수 높은 음식과 낮은 음식들이 너무나도 잘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평소에 잘 섭취를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고, 특히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단당의 섭취를 줄여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단당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 있어요? 초콜릿, 설탕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음료수입니다. 흔히 말하는 과즙 음료죠. 뭐 토마토 주스, 오렌지 주스, 자, 이런 주스에는 상당히 많은 양의 과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과당 역시 액상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오는 게 거의 우리 몸에서 받아들일 때는 상당히 많은 양의 당이 일시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 이로 인해서 인슐린의 분비가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음료수를 섭취하는 습관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반드시 이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마이야르 반응, 당화 현상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한 번의 반응이 있는데요. 그 반응이 바로 뭐냐면 산화 반응이에요. 자, 몸에서 산화 반응이 한번 높아지게 되면 이런 마이야르 반응이 점점 일어나는 과정에서 최종 당화 산물로 넘어가는 비가약적인 반응이 딱 생기게 만들어주는,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산화 반응인데, 이런 산화 반응의 대표적인 게 바로 술, 담배, 뭐 이런 것들, 다음에 뭐 대기오염, 환경 안 좋은 것들, 우리가 흔히 제가 피부에서 이야기하는 이러한 요인들이 기본적으로 산화 반응을 촉진시켜주는 거죠. 최종 당화 산물이 우리 몸에 많이 생기게끔 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외부에서 섭취하는 경우, 두 번째는 내 몸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 앞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당뇨나 이런 당에 대한 부분들을 섭취해서 몸에서 다시 이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를 높아지는 게 보통 일반적이긴 한데요, 최종 당화 산물이 높은 음식을 섭취를 오랫동안 하게 되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최종 당화 산물을 우리가 먹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더 많이 축적될 수 있죠. 고기를 굽는 것과 고기를 삶는 것, 자, 차이가 납니다. 닭을 먹을 때도 우리가 튀겨서 먹는 것과 삼계탕을 해 먹는 것, 분명히 조리법의 차이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루틴하게 아주 오랫동안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최종 당화 산물의 섭취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 안에 결국은 우리 몸에 침착되는 양들이 높아진다는 거죠.
최근에는 상당히 많은 화장품으로서 항당화 화장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어요. AGE라고 하는 이름들이 적혀 있는데 이게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라고 해서 이 AGE 마치 노화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대문자로 딱딱딱 표시가 되어 있는 이런 제품들이 간혹 있거든요. 항당화에 대한 화장품 역시 상당히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항당화에 대한 화장품 역시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먹는 식습관을 좀 더 교정을 해줘서 실제로 우리 몸에 들어오는 당의 양을 줄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 이외에 다양한 노력을 화장품이라든지 항산화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활 패턴 그다음에 담배를 끊고 술을 끊는 생활 습관의 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음식 중에 AGE, 흔히 말한 체중 당화 산물이 높은 음식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몸에 축적되는 그 수치도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식습관의 교정 반드시 필요하게 되고요. 우리 몸을 좀 더 건강하게 하고 건강한 피부를 만드는 그런 되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